오후장에서 공략할 종목이 좀 있을까요? 뭐 시장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. 네, 많이 빠지지만 힘냈으면 좋겠고요. 예. 네, 그런데 지금 요즘 조선업황 상당히 좋죠. 그런 쪽에서 조선 관련된 기자재 쪽의 한 종목 태광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 회사는 일단 수주가 잘 되다 보게 되면 단가 잘 안 깎겠죠. 네, 그런 쪽에서 바라보되 피팅 관련된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조선 쪽, 또 이 회사가 원자력 발전 쪽으로도 들어갑니다. 발전소 쪽으로도.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데, 예. 네, 팔방미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여전히 지금 조선 쪽의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기자재 업종 쪽으로 알려져 있고요. 게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자회사 HITC가 있는데 이쪽에 지분 한 45% 갖고 있고요.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 쪽의 금형, 정밀 부품 이런 쪽으로 강화시키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한 2년 전부터부터 영업이익률이 한 20% 가까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잘 영업하고 있는 회사죠. 그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를 좀 더 줘도 되겠다. 이런 관점 쪽에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요. 그래서 작년에 턴어라운드 성공을 하면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영업이 200억 대까지 늘어나는 부분들 확인된다라고 되면 주가도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재무구조 양호하고 주당 순자산 17,000원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괴리감도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가격 전략까지 좀 들어볼게요. 지난 전고점이 지금 보니까 한 17,000원대 정도, 13,500원대 정도 나오고 있네요. 좀 전고점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조금 더 쓰겠습니다. 네, 그 이상으로 봐서 예. 목표가는 15,000원대 정도까지 확장도 될 것 같고요. 실적만 확인되게 되면 요즘 보니까 뭐 세진중공업, HSD 엔진 이런 것들도 강하게 예. 움직이는데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손절가는 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팔방 미인으로서 뻗어나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태광 오늘장에서 1.69% 하락세입니다. 11,650원인데 매수 시점은 한 11,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고요. 목표가는 15,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광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